LG그램 17, LG전자 홈페이지 LG그램 17.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 인정. 17인치 대화면 초경량 갖춘 노트북으로 기네스북 등재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종이처럼 가벼운 노트북으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 노트북 LG그램 시리즈가 또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노트북으로 인정받았다. 초경량 노트북 LG그램 LG그램 17이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등재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기네스 협회는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에서 판매 중인 약 150종의 17인치 노트북 무게를 측정한 결과 LG전자 노트북 LG그램 17이 가장 가볍다고 인증했다. LG그램 17이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노트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LG전자는 14인치와 15, 6인치 모델까지 포함한 총 3개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보유하게 됐다. LG그램 17, LG전자 홈페이지 17인치 대화면에 무게 1340g 13인치 노트북만큼 가벼워 LG전자 14-15 617인치 모델까지 기네스 월드 레코드 보유.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LG전자 LG그램 17은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340g에 불과하다. 이는 13인치 대 일반 노트북 무게와 비슷한 수준이다. LG전자는 5년 전인 지난 2014년 초경량 노트북 LG그램을 론칭한 이후 초경량 노트북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주도권을 꽉 쥐고 있다. 실제로 LG전자는 2016년 당시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의 페이퍼그램 LG그램 15에 도전하다라는 제목의 실험 영상을 공개해 150만 뷰를 돌파하며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LG전자는 그해 출시된 LG그램 15가 동급 노트북 중 최경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종이로 같은 규격의 노트북을 만들어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2016년 당시 LG그램 15와 페이퍼그램 무게 비교 모습 사진 제공. LG전자 LG그램 종이 노트북보다 가볍다는 사실 실험으로 입증. 종이보다 가벼운 노트북 LG전자 노트북 살림 히든카드 페이퍼 아티스트는 작은 부품 하나까지 정교하게 종이 노트북 페이퍼그램을 제작했고 LG그램 15와 무게를 비교한 결과 LG그램 15가 종이로 만든 패 이후 LG전자 노트북 LG그램은 종이보다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불리며 침체된 국내 노트북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제품으로 각광받게 됐다. LG전자는 13.3인치, 14인치, 15.6인치에 이어 올해는 최대 크기 모델인 LG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LG그램 17을 포함한 LG그램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출시 후 15일 만에 3만 대를 돌파하는 위엄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단 기간 내 3만 대 돌파다. LG그램 17, LG전자 홈페이지 LG그램 판매량 최단 기간 내 3만 대 돌파한 LG전자 기술력 15인치 이상 대화면 비중은 70% 육박 CES 최고 제품 선정. LG전자 노트북 LG그램 17은 2560x1600 해상도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어느 각도에 또 화면 비율은 16:10으로 16:9 비율보다 아래쪽에 숨겨진 화면을 더 보여줘 사진이나 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이 더 편리하다. LG그램 17은 또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 CTA가 선정한 CES 혁신상은 물론 리뷰드.com, 테크레이더 등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대기 한국 HE 마케팅 담당은 LG 그램만의 혁신을 통해 17인치 대화면과 초경량을 모두 갖춘 LG 그램 17을 완성했다며 LG만의 차별화된 대화면 그램 시리즈를 앞세워 노트북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